안녕하세요, 여러분. 마스터 이삭입니다. 우! 네, 여러분, 반가워요. 그리고 오늘 즐겨볼 컨텐츠는요, 바로, 이제, 클래시 오브 클랜의 이 꿀팁에 대해 알려드리겠습니다. 이 장인 마을에 보시면, 이 기다란 풀. 이거 일일이 뭐, 이렇게 원, 일일 50 들여서, 엘릭스 50 들여서 제거하기 힘드시죠? 그럴 때 아주 좋은 꿀팁이 있습니다. 바로, 이 없애도 없애 계속 자라는 이걸 없앤 한 번에 없애버리는 방법. 엘릭서 안 드리고. 자, 먼저 뭐 아무 건물이나 일단은 올려뒀습니다. 빠밤, 풀이 사라졌습니다. 이런 식으로 한 번에 장인회관으로 떠 하면 싹다 사라졌습니다. 그러면 이거를 이렇게 해서, 아니, 자, 금광으로 한 번에 싹 없애버리고, 싹 없애버릴 수 있습니다. 이거, 이제, 이거 아시면, 엘릭서, 이거 계속 다시 자라나는데, 그동안 이제, 여러분의 엘릭서를 지켜드릴 수 있습니다. 자, 근데 이게 좀, 다시 자라나기 때문에, 이제, 그것들이 다시 자라나서, 여기에 뭐 좀, 이렇게 설치해놓고 해야지만, 기다란 풀이 다시는, 안 자라납니다. 네, 여러분, 오늘 즐겨봤던 컨텐츠는요, 바로, 이 클래시 오브 클랜 장인 마을 기다란 풀 없애기, 장애물 없애기 꿀팁에 대하여 알려드렸습니다.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, 구독하기 한 번씩만 꾹꾹 눌러주시고, 전 다음번에 훨씬 재미난 컨텐츠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럼 여러분, 안녕, 빠이!